아 확실히 차인 선수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네. 아 지금 김재영이 아 지금 네 위험합니다. 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 오호. 맞았어요. 자 차이로 다운됐습니다. 차이로. 김승훈 심판이 관장을 해주시겠습니다. 라이트 아들 들어갔습니다. 김재영. 김재영 왼쪽에 들어왔어.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운딩 파운딩 김재영 김재영 계속 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파운딩 김재영 레프트 파운딩. 들어오겠습니다. 김재영 이렇게 경기. 네 안녕하십니까. 도바 MMA 소속 AFC 미들급 챔피언 김재영입니다. 자 김재영 선수 이번 경기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장인 선수 상대로 미들급 1차 방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강해진다라고 했는데 이 다음의 모습 어떤 모습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모습이요? 네. 아.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 정말 시합에서 제가 연습한 모든 것을 100%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진짜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고 갈고 닦는데 그것을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시합에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시합, 진짜 실전 시합을 통한 단련이 너무 그걸 갈망하고 있고요. 이번 시합을 하고 정말 진지하게 느낀 것이 있었는데 안상일 선수와의 시합에서요 제가 어떤 40전의 전적 그 어떤 시합보다도 제일 연습한 작전 그리고 제가 했을 때 수행을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그 연습한 것을 시합 100% 드러낼 수 있느냐는 부분에 100%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간 시합이었어요. 그 저 스스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시합 후에 평가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냥 한 박치니까 끝났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평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격투기를 좋아하고 격투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시합 후에 전체적인 평을 들어보면은 정말 느끼는 거는 사실 저는요 그 한 방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우리나라 최고 레슬러들과 뒹굴고 저보다 훨씬 큰 한국 최고의 타격가와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플러 최강의 선수들과의 훈련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런 그 한 방이 그런 모든 훈련에 대한 결과물로 나오는 그 한 방이었지 절대 그냥 단순하게 하다가 걸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 주먹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주먹에 대한 나타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한 번 더 다지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복싱에 정말 인기를 얻었을 때가 마이크 타이슨 때였어요. 그리고 NBA 농구 때는 마이클 조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믹스 마샬 아츠잖아요. 정말 그 동작에 예술이 담긴다면,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면 그걸 알아본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격투기 시장이 잘 되고 하기 위해서는 준비한 된 모습들을 포장을 해서 바깥에 드러내려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싸움이 뒷받침되고 그런 싸움이 뒷받침돼서 그런 것들이 표현해지고 정말 나타낼 때 정말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현재 좀 훈련하고 있고 은퇴하지 않고 단련하는 데는 그 모습이 목적인 거예요. 누구를 이기고 누군가를 써서 내가 더 강한 걸 증명한다 이런 면의 모습도 있겠지만 그보다 정말 제 한 동작 한 동작에 그 예술의 혼을 담아서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인정받는 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시합 후에 계기를 하게 됐고 앞으로 더 단련하고 단련해 나가면서 제가 그런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싸움 그런 목적을 위해서 더 단련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시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싱 전성기 때, 농구의 전성기 때 마이크 타이슨, 마이클 조던이 있었고 유럽의 그 축구 시장도 어마어마하잖아. 거기는 초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건 거의 예술의 경지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격투는, 진짜 프로는,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그런 싸움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 싸움을 진짜 나타낼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정말 빨리 다음 시합을 해서
그 예술의 싸움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코치가 알고, 3일을 쉬면 모두가 안다고.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번 시합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훈련했냐 보다는, 아, 진짜 노력하고 진짜 나타나는 거는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정말 단순히 이번 시합에 내가서 나타나서 김재영과 안상일의 경기? 그거 외적으로 김재영 펀치에 대한 모습? 그 전에 밟았던 스텝? 그리고 그 운영에서 나타냈던 모습? 아, 그걸 봐주시는 분들을 하고 거기에 매료된 걸 인정해주시는 분들을 봤을 때, 아, 진짜 이거구나. 진짜 이런 걸 표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이걸 느낀 계기가 됐습니다. 격투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더 강해지는 김재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강하고요. 부드러운데 깔끔하고요. 깔끔하고요. 자연스러워요. 그런 싸움 있잖아요. 예, 테크고 예,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멋지다, 강하다, 세다 이거보다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게 싸우고 싶습니다. 지금 어록이 참 많이 나왔어요. 아, 예, 예. 끝까지 강해지겠다. 아. 책임감을 갖고 싸우겠다. 저희 다음 멘트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더 아름답게 싸우겠다. 아, 진짜 동작은. 진짜 포치는. 진짜 킥은. 진짜 격투기는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그 진짜는 아름답구나. 나 진짜가 되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가짜로 말고요. 진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외모 비주얼하면 또 대한민국 최고의 또 김재영 선수 빠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격투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김재영 이빨 빠진 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 뭐 쟤네는 너무 멋있게 보이는데, 네. 또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잠깐 또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밌는 거는 이게 이가 훈련을 하다가 아랫니는 뭐 무릎치기 때문에, 그리고 윗니는 레슬링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가 좀 빠지게 됐는데, 이제 임플란트랑 해서 완벽한 치료를 하려면은 1년 정도 시합을 못 나가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아름답게 싸우고 싶어서 열매를 가졌는데, 저는 1년 쉴 수가 없습니다. 1년 쉴 수가 없어서. 근데 뭐 방편으로 보조일을 이렇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보조일을 하고도 있었겠는데, 인천에 이제 황규승 원장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보조일을 또 해주시고, 또 언제든 어려울 때 해가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고, 또 그 외적으로도 저를 임플란트나 이런 거 도와주겠다는 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일단은 시합 때문에 임플란트는 미뤄두는 상태고, 그리고 황규승 원장님께서 보조일을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네 좀 친구를 위로하고자 한 간 장례식장에서 아주머니가 그런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뺐는데, 그걸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으셔가지고 도저히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 다시 이제 보조인은 좀 하고 이래서 이빨이 최대한 변형이 좀 덜 되도록 하면서. 하지만 이제 완벽한 치료는 전 현재 완벽한 치료보다 진짜 싸움을 하고 싶어서요. 1년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미뤄두는 거니까. 그리고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중에 뭐 이런 말이 조금 그렇게, 근데 댓글을 정확히 읽자면 김재영 강냉이를 누가 털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강냉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누가 털었나요? 러시아가 털었습니다. 러시아가 털었고요. 제가 시합 때랑 인터뷰 때 계속 러시아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재패. 제가 강냉이를 턴 그 나라 제대로 털어버리겠습니다. ACB 챔피언 러시아 선수랑 1승 1패 주고받은 러시아의 타클레스 선수 있는데, 그 선수가 제 강냉이를 털어갔어요. 근데 뭐 제 마음은 아직 못 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러시아 재패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제 동작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름답게 싸우겠습니다. 이거 내뱉은 만큼 아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 내뱉었다. 떨린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